국제 이슈가 가까워지는 시간, 이승원의 월드시사 W 이승원입니다. 국제뉴스에 깊이를 더한 월드시사 W와 함께해 주실 전문가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구정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알파고 신하씨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목소리가 좀 쉬워가지고 연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중저음이군요, 오늘. 네. 네. 그리고 오랔만에 나오셨죠.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새로운 분 또 모셨습니다. 안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객원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네,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중동에서는 동명 사이에 있으면 그 피는 바람이 이루어진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 소음 들면 되는 거예요? 네, 지금 동명 사이에 계시잖아요. 네, 저 시청률 한 50% 뭐 이런 거? 네. 네, 소음 방금 빌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이번 주 주목할 국제 뉴스부터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란의 보복 공격을 받은 이스라엘이 재반격에 나설지 세계 촉각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란은 보복 공격 후 작전 성공을 강조하면서 확전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확전 여부는 이스라엘의 손에 달린 셈입니다. 현지 시간 14일 이스라엘 전시내각 회의에서는 재반격에 공감대가 형성됐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스라엘을 적극 말리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란의 공격 후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전화 통화에서 재반격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중동 위기와 미국 금리 정책의 불확실성 등으로 아시아 주요 국가에서도 환율은 크게 오르고 주가는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엔달러 환율은 한때 154엔을 넘어서 34년 만에 최고 수준까지 올랐고 대만 달러 환율도 2016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Some will affect the world, so we watch and follow closely. But it's a U.S. process, and we when the elections are called, because whenever the button is pressed, we will be ready. 미얀마 제2도시의 신년 물축제장에서 폭탄 테러가 발생해 10여 명이 다쳤습니다. 군정 측은 이번 폭발이 민주 진영 임시정부인 국민통합정부 산하 군사조직의 소행이며 용의자를 추적 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얀마 저항 세력들은 최근 중국 국경 지역을 장악하고 군정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도란이 정로로의 도란이 업무라정으로 동유럽 국가 조지아 국회에선 여야 의원들이 집단 난투극을 벌였습니다. 여당이 강행하고 있는 미디어법 때문인데 국민들도 반대 시위에 나서고 있습니다.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건 외국 대리인법입니다. 이 법안은 언론과 비영리 단체가 해외에서 예산의 20% 이상을 받을 경우 외국의 영향력 아래 있는 곳으로 등록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독립언론과 단체를 탄압하기 쉬워 거센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It's like copy-pasted from similar Russian law against freedom of media. 2004년부터 싱가포르를 집권했던 리 세인 룽 싱가포르 총리가 한 달 뒤 장기 집권에 마침표를 찍겠다고 발표했습니다. 50년 이상 이어진 이른바 가문 통치, 가문 정치가 막을 내리는 것 같은데요. 좀 갑작스럽기도 하고 어떻게 되는 건가요? 사실은 갑작스럽진 않아요. 우리는 갑작스럽게 알게 된 거지. 네. 원래 이분들은 그 코로나 시기 때는 하려고 하다가 코로나가 터지니까 민 거예요. 아, 코로나 때문에. 네, 2021년쯤엔 이미 선거를 했었고요. 네. 각종 대표단에서 한 명씩 나와서 한 15명의 투표를 하는 그런 제도였는데 네. 13명의 투표를 받은 웡 로렌이라는 네. 분이 이제 압승을 했었고 언제 이제 정권으로 물려줄 거냐가 이제 시간 문제였는데 이제 I accept this responsibility with humility and a deep sense of duty. 2024년 말에는 네. People Action Party가 한국말을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모르는데 네. 이제 아시다시피 싱가포르를 그동안 끌고 왔던 정당이죠. 그 정당의
장설 70년을 계기로 네. 이제 정당당 대표직을 그분한테 넘겨주면서 정리직도 그분한테 넘겨주는 거예요. 네. 사실은 예전에도 정리직을 이 가문으로부터 빠진 적이 있었어요. 1990년부터 2004년까지는 이제 정리는 고총통이라는 분이었는데 네. 그때는 좀 약간 보여직이었어요. 아빠가 직접 아들한테 주기는 좀 그러니까 중간에는 신뢰가 갔던 후배한테 주고 아들 옆에다가 안전장치로 묶었거든요. 네. 지금은 그런 상황 아니고 그동안 좀 약간 성과가 있었던 그 뚜렷한 좀 약간 정치인들을 네. 가지고 그 중에서 하나를 피케한 거고 그리고 평론가들도 했던 말이 뭐냐면 또 한 번 더 세습이 있으면 이 싱가포르 경제 성장 그 경제 위기 산업 구도에다가 이제부터는 충격을 줄 수가 있다. 그래서 과거에는 그런 체제가 유지가 됐지만 지금은 그렇게 계속 유지하기 네. 힘들다. 외국 자본도 유지돼야 되고 그 경제 시스템이 이제 돌아야 되는데 세습적인 모습을 보여주면 좀 약간 그 흔들릴 수도 있고 이미 그리고 싱가포르도 웬만한큼 공기업이 다 리관유 가문한테 있거든요. 나라를 다스리든 말든 이미 중요한 기업들을 다스리고 있으니까 그렇죠. 정리직에서 발을 빼도 되는 상황이 됐어요 지금. 그렇군요. 네, 리센율 현 총리가 새로운 변화를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싱가포르에 어떤 새로운 변화가 있을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다음 달 15일 로런스 웡 부총리 겸 재무장관이 차기 총리로 취임할 것이라는 소식까지 들려옵니다. 새 총리가 취임하는 대로 저희 월드시사 W에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